도브리덴 빅토리아 프리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젠의 클럽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1년에 조직된 체코 축구협회는 각 지역 연구의 축구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1년 국유 철도를 운영하던 자로슬라브 오소프스키에 의해 SK 빅토리아 프리젠이라는 이름의 클럽이 창단되었습니다. 창단 후 18년 동안 빅토리아 프리젠은 순수 아마추어 클럽이었고 1929년 처음으로 프로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리그를 2위로 마감하면서 창단 20년 만에 역사적인 첫 1부 리그 승격을 이루어냈습니다. 1935년 프리젠은 리그 4위를 거두며 당대 유럽 최고의 대회였던 미트로파컵 진출권을 처음으로 따냈는데요. 이 대회에서 이탈리아 명문구단인 유벤투스와 맞붙게 되었고 난타전 끝에 홈에서 3-3 무승부를 거두며 유럽인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1942년 2부 리그 강등을 시작으로 1971년까지는 1부와 2부 리그를 오가는 혼돈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골 프리젠, 스파르타크 프리젠, 스코다 프리젠 등 클럽 명칭이 무려 5차례나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창단 후 60년이 지난 1971년 프리젠은 리그컵을 우승하며 클럽 역사상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이 다소 흥미로운데요. 결승에서 만난 스파르타 프라하와 1차전 1-1 무승부, 2차전 3-3 무승부, 이어진 승부차기까지 5-5 동점을 기록하면서 당시 룰에 따라 제비뽑기로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1992년 클럽의 명칭을 현재의 FC 빅토리아 프리젠으로 변경하였고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현 체제의 체코 1부 리그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분리 후 첫 시즌을 5위로 마감하며 체코 리그에서 무난한 활약을 예고했지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총 4번의 시즌을 2부 리그에서 보내는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2005년 재승격에 성공한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1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죠. 2009년부터 두산의 후원을 등에 업은 프리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침없이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약 40년 만에 클럽 통산 두 번째 리그컵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창단 100주년이 되던 해 차지한 2011년 최초의 체코 1부 리그 우승을 포함하여 9번의 시즌 동안 5번의 1부 리그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을 기록하며 자타공인 체코의 최강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젠은 1부 리그 우승컵 5개, 리그컵 2개, 슈퍼컵 2개까지 총 9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프리젠은 리그 우승 자격으로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유럽 최고의 리그인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도 3회 진출한 바 있습니다. AS 로마, 체스카 모스크바를 누르고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는 등 유럽 최고 수준의 팀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프리젠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체코를 넘어 앞으로 세계 축구 팬들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FC 빅토리아 프리젠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